대박이다. 아, 저분은 일반인이 아니고 실제로 아. 일본에서도 네. 히노 데루마사라는 최고의 퀄리티의 아, 아티스트하고 같이 연주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들 정말 그 아시아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너무 경솔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 하다 보니까 초콜릿으로 가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다. 진짜 그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입으로 내시는 아니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히 한 부분은 뭐냐면요. 네. 그 아키랑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 저밖에 없어요. 왜 우리 북치기 박치기 왜 비트박스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 드럼 수령은 차이가 좀 있죠. 그 비트박스는 대충의 리듬만 알려주고 사실은 함량이 빠져 있는데 네. 이분은 킥 스네어 하이햇이 정말 치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와. 함량이 100%죠. 그러니까. 함량이 100%다. 함량 100%. 야. 아, 일본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네, 와세다대에서. 와세세다. 와세다라는 거죠? 네. 전부는 뭐 제대로 했는데 아, 제대로 못다고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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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분인데. 네. 학교 잠시만요. 네.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야 수준 딱 맞아요. 네. 학교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네. 아카펠라를 하는 동아리. 근데 거기서 아카펠라를 시작했는데 프로페셔널 아카펠라 팀에 가입했어요. 제가 우연히. 그래서부터 그 11년 동안 활동했다가 2년 전부터 솔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공연도 하고 그리고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잘 찍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이걸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벌이가 궁금하네. 아이고. 네네요. 뭐 예. 강호동 씨만큼 벌씨만큼. 네. 정말? 네, 정말요. 제가 버는 만큼 버신다고? 제가 얼마 버지? 네. 그럼 1인 기업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예.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근데... 예. 아, 정식으로 인간은 사과 드려야 되겠네요. 예. 예. 장국이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특기가 있거든요. 근데 드러머들은 무슨 특기가 있냐면 예.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기운을 좀 이렇게 감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느낌.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있으면 연주가 잘 되고 네, 별로인 사람이면 해도 우리 그 티가 날 거예요 아마. 그래요? 채은 씨 그러면 일단은 뭐 아름다우시니까 채은 씨가. 채은 씨 느낌은 저기 숨이 막히시거나 모르진 않으시겠죠? 와우. 이게 네. 기본 박자. 몸에 손을 대보세요. 삑. 섹시. 이건 뭐지? 뭐이? 매력적이야. 아, 최야. 뿜. 산티. 아줌마. 연분홍 치마가 손바닥에 비나리도 흐려. 알려줘도. 아 크레이지. 아 뭐. 크레이지. 뭐 듣고 싶어요? 오, 죄송합니다. 돼지 울음소리? 콘서트 끝날 때 마무리를 왜 드럼 두두두두두 마지막에 이제 열띤 뭔가 이거를 대미를 장식하기 네. 위해서 그런 소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이죠. 마지막 최종 공연입니다. 가이키르 씨의 마지막에 큰 박수만 필요합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때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와.
어쩌다 마주치 그때 두 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오, 바보 많은 바보인가 봐. 지옥의 관문 비만 잡는 초승사자 션리 기대하십시오. 웃음은 천가지 해로움을 막고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라고 했는데요. 웃기만 잘해도 동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안 체조의 주인공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44세 웃음 치료사 구자형입니다. 진짜 웃긴 거야? 아니 이렇게 웃겨 어려운 거야. 정말 세상에. 저 오늘 하신다, 오늘 스타킹에 저 왜 나오신 거예요? 웃자고 나왔습니다. 예. 네. 1분만 웃어도 네. 젊어지고 동안이 되는 최고의 엔돌핀 체조 저희들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야. 그럼 저 구자형 씨고 네. 그럼 이 두 분은 아, 저희들은 제자입니다. 제자. 야 재밌는데? 뭐야?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옛말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 했습니다. 예, 한 번 웃게 되면 한 번 재밌게 한 번. 야 강호동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옛말에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그만큼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는데. 저쪽 어머니 이름도 궁금해. 한 번 더 대본 밟으면 죽어. 자,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8호스 하겠습니다. 자, 다 타이밍. 저 3번 다음에 4번이 너무 많아. 4번이에요? 4번! 4번도 몰라. 저 방송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급조한 팀은 아니죠. 6번! 어머님은 단독 웃음을 한번. 예. 누구시라고요? 야, 안정민입니다. 야, 이름이 이렇게 웃겨. 야, 이름이 이렇게 웃겨. 웃다가 웃다가 갑자기 찬물 확 끼얹는 것처럼. 맞아. 야, 재밌는
아, 어머님이 즐거우셔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체조가 달라요. 단계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조를 할 때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소리를 내면서 체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난다. 있다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우리 지사님들 진짜 벌써 침착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체력이 안 되면 웃으신 분도 못 웃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많은데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콧구멍 파잖아요. 평생 시간을 모으면요 150일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콧구멍 파는 시간이 예, 예. 어.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카메라 안 잡힐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평생 웃는 시간은 50일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진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뭐 선배님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네. 생활 속에서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인사할 때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레디 액션. 어, 우영아. 어, 선배님. 야, 잘 지냈어? 아, 어, 선배님 잘 지냈어. 야, 반갑다. 어, 선배님 잘 지냈어. 44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나이 차이가 조금 어리시죠? 제가 한 살 어려요. 진짜요? 아니, 근데도 이게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아니, 그렇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아, 제대로 받아보세요. 이게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야, 아니, 진짜 많이 차이 나요? 아니, 그리고 머리숱이. 아, 뭐. 아니 왜냐면 대기실에서 우리 상현이 형은 한 번 웃질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아, 웃질 않아 웃질 않아. 근데 맞아. 44살이라고 나이를 감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굉장히 해맑은 얼굴이 볼듯 같습니다. 44살이면 뭐합니까? 이 아저씨 단점 딱 하나 발견했어요. 어, 뭐야? 눈썹 문신했어요. 웃는다고 해서 젊어지는 건 아닌 거죠? 동안체조라고 동안체조. 어,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1단계 아, 입을 최대한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크게 벌려줍니다. 자. 자, 입을 앞으로 쭉 최대한 길게 이 상태에서 왜 오른쪽으로 다섯 분을 신나게 돌려줘요. 잘 돌리신다. 자, 입꼬리를 크게 올리고 눈꼬리를 같이 올려줍니다. 야, 장우동 봐봐! 장우동! 부작용 나왔어, 부작용 나왔어, 부작용! 아~ 예. 네, 얼굴을 사정없이 상하로 쫙 잡아줍니다. 에? 어... 이 운동을 하루에 3번 정도 얼굴에 근육이 강화되면서 예, 피부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좋은 화장품보다 동안체조 한 번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수 씨 또한 본인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이게 뭐야? 여기 팔자주름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죠. 여기가 어? 여기가 팔자야. 여보나, 여보나, 그게 되나? 아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 와, 야 진짜 신기하다. 동안은요, 체조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체조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 그럼요. 각종 시술과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데,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양손 같은 거는 저는 집에서 자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 예, 안면 테크토닉이라고 있어요. 액션!
감독석에 있는지 아. 놀라운 판정 다 50명은 같이. 저는 코스를 알기 전에는 상당히 신경성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우울증도 약간 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웃음을 알고부터 놀라운 에너지의 변화.